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에 걸어가고 계신 남성분의 뒷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은 멋진 가을 신사 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 드리겠습니다. 예,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경호강 주변의 풍경인데요. 64세 된 가을 남자의 뒷모습과 또 경호강의 풍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을을 더욱더 쓸쓸하게 느끼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이 주인공은 현재 부산에 살고 계시고 연세는 64세이십니다. 이 훤칠한 키에 또 체구도 당당하고 좀 이미지가 이 바바리 코트가 잘 어울리는 이 주윤발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20년 전에 이혼을 하고 평생 홀로 사시다가 4년 전에 큰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삶을 다시 설계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산책에 오늘 오신 겁니까? 예, 오늘 처음 왔습니다. 오늘 몇 시에 산책에 도착하셨어요? 11시 한 30분에? 11시 30분. 예. 어디에서 살고 계세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예. 그 부산에서 오신 거네요? 예. 아,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4세입니다, 현재는. 64세. 예. 아, 근데 지금 홀로 부산에 생활하고 계세요? 예. 아, 어떻게 홀로 되셨어요? 뭐 사별하신 거예요? 이혼하신 거예요? 아, 젊었을 때 이혼했지요. 한몇년 전에?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었나? 20년 넘었어요? 예. 아, 그 자녀분들도 있을 것 같는데. 애들이 삼형제죠? 아, 그 아들만 예. 셋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한 이혼하신 지 상당히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그렇죠. 아, 그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은 건축, 철근 개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현장에서 예. 현장에 뭐 책임자로 일하세요? 예. 그 건설 개통에서 일을 하셨고, 그 젊었을 때도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아, 계속 이제 건축 관련 일을. 오늘 저기 산청에 오신 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홍 사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아, 저를 만나고 왔어요? 예, 만나러 왔는데 약속도 안 하고, 예. 그냥 가서 만나면은 좋고, 안 만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겠다,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아, 그래. 저를 만나려면 연락을 미리 하셔야 되는데. 예. 아, 어쨌든, 저기 홍동신 TV 보고, 예. 그 홍동신 TV 구독자님이시네. 그렇죠. 제 영상 보시고, 이 사람 소개하는 이런 컨텐츠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보고 저 간 거죠. 뭐, 사람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오신 거,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있죠. 예. 아, 오늘 산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좀 둘러보셨어요. 아, 그렇게 많이는 못 둘러봤습니다. 그, 어디 쪽을 한번 가보셨어요? 저쪽 강변 쪽에? 경호강 쪽. 예, 뭐, 강변 쪽으로 해갖고, 예. 이제 그리 구경하다가 사장님이 연락돼가지고 예. 사장님 만나 뵌다고 이 원지로 오게 된 거죠. 아, 그래. 여기 지금 강 좋죠, 여기. 예. 여기가 경호강이거든요. 예. 예, 참 좋죠. 예. 예, 갈 때도 지금 이제 뭐, 가을이라 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여기. 진짜 옆에 누가 있어서 같이 웃으면 진짜 좋겠네요. 그래. 한명 생기겠죠. 헤어지시고 홀로 되시고 계속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홀로 지내셨잖아요. 예. 그 근래에 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나이가 한살두살더 먹다 보니까 예. 좀 외로워요. 아, 외롭다. 예, 외로운 생각이 요즘 갑자기 들더라고요. 원래 저기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64세요. 64세. 예. 근래에 들어가지고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셨다고 했는데, 뭐 그런 어떤 뭐 계기랄까 이런 일이 뭐 근래에 있었습니까? 그, 제한테 아들 셋이 있습니다. 아, 아드님이? 예, 아들 셋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큰아들이 몇해 전에 잃었어요, 큰아들을. 아, 잃었다는 건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까? 예. 아,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놈이 참 똑똑했습니다.
아. 예, 머리도 좋고 컴퓨터 계통으로는 알아주는 놈이었거든요. 그 각종에 그래놨네요. 예, 예. 뭐, 무슨, 뭐, 질병 때문에? 백혈병. 아, 백혈병으로? 예. 아, 그러셨구나. 그래, 예, 아들이 떠난 이제 젊은 나이에 떠나버렸는데, 예. 저도 이 젊은 나이 아들을 보니까 나도 인생이 길지도 않는데, 어. 이거 뭐 이렇게 살아보면 뭐 무슨 적이 있겠나, 낙이 있겠나. 아, 홀로 이렇게 예. 이제 살다가. 그래도 늦게나마 좀 좋은 사람 인연이 있다면은 어. 만나가지고 어. 모든 시름을 잊어버리고 어. 좀 그렇게 한번 행복하게 나 자신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드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뭐랄까, 이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예. 더 이제 그런 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이렇게 다가왔네요. 예. 아, 그, 근래에 들어서 부쩍 더 그렇다는 예. 말씀인가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예. 홍농신 그 유튜브를 보는 중에, 예. 예, 여사님들의 그 사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걸 보기 전에는 이제 자연인처럼 살겠다고, 아. 이제 땅 하나 좀 구해가지고, 거기서 집 하나 멋지게 지어놓고, 이제, 뭐 짐승이라도 키우고 뭐 하려고 하는 도중에 네. 그런 마음을 먹던 도중에 이제 그 홍성님 유튜브를 봤어요. 네. 그 여인들 사연이 몇 사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혼자 사는 것보다 네. 옆에 마음에 맞는 여성이 있다면은 네. 같이 손잡고 네. 좋은 미래를 약속하면서 인연이 네. 되었으면은 멋지게 그냥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을 찾아온 겁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그 시골에 들어가서, 그 은퇴 후에 시골에서 살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아, 언제부터 그 생각하셨어요? 아, 이건 저 자연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오래됐어요. 홍동심 TV에 본 유튜브가 올라오더라고요. 우연찮게 봤는데, 예. 땅을 예. 찾다가 보니까. 예. 그래, 이제 거기서 보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나오길래. 예. 아. 나도 한번 희망을 걸어봐도 되지 않겠냐. 아, 좋은 인연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아, 그동안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시다가. 예. 아. 그래, 이제, 그럼 좋은 여성을 만난다면 산에 가서 살자면 그것도 좋고, 그럼 시골에 외곽 그런 데 가서 살자 해도 그런 것도 좋고, 솔직히 나 여자한테 잘합니다. 아, 그래. 아주 그 매너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뭐, 땅이나 집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 이제 그 준비될 여건은 됩니다. 아, 경제적인. 집 짓고, 예. 이제, 땅 사고 집 짓고, 예. 여성 놀아도 먹일 자신이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다. 아, 그 여성이 들어오면 예. 먹이 살릴 준비는 예, 충분히 예, 돼 있다. 예, 예, 예. 아, 그 다음에 시골에 땅도 좀 마련하고, 예. 집도 지을 수 있는. 예. 큰 그, 평수는 안 하고, 예. 뭐 한 1000평 미만, 예. 아, 1000평 미만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여성이 또 너무 과한 사치나 그런 건, 그런 여성은 싫고, 아, 그런, 사치하는 건 예, 그런 싫고 사치하고 그러지 예, 않으면 진짜 자연을 좋아하고 여성도 조그만 밥 같은 거 하면서 같이 가꾸면서 그런 여성을 보내고 싶은 여성을 찾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선생님은 그 좋아하는 여성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여성을 좋아하세요? 음식 잘하는 여성. 음식 잘하는 여성? 그냥 요즘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음식을 식당 밥을 맨날 먹어요. 아, 집에서 직접 요리할. 못해요, 저는 요리를. 아, 그, 그래, 그거 어렵지. 예. 네. 어. 그래, 식당 밥만 계속 얼마를 먹다 보니까, 어. 진짜 좋은 여성이 있다면 음식만 좀 잘해주시고, 어. 그럼 뭐 음식 여자가 해주는 것은, 어. 좋다, 맛없다, 탓하지 않습니다. 어. 그냥 해준 대로 잘 먹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음식 가리지 않고, 네. 어, 잘 먹는데, 네.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주로, 이 외식을 많이 하셨네, 그죠? 주로 외식하라 매일 네. 외식이죠. 그러니까 음식 솜씨가 좋은 네. 그런 여성이 있으면 네. 정말 좋겠다. 금상첨화죠. 집밥이 그립죠. 예. 한두 가지 좀 더 얘기해 보세요. 또 어떤 아니 그 저기 마음씨가, 성격이 마음씨가 고와야죠. 아 마음씨가. 예. 아, 성격은 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상대방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여자. 아 이해심이 있고. 예, 이해심이 있고. 아. 이제 여성이 이제 나를 조금 배려해 주는 거 어, 이해심 있고 예, 이해심 있고 나도 나 역시도 여성분이 어. 원하는 것은 웬만한 건 다 들어줄 수가 있고 어. 그런 여성이 나타났다 예. 그러면은 여성분한테 또 선생님이 뭐 어떤 삶을 아, 그래 아, 이제 여성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뭐 시골에 됐든 시골 땅 그런 걸 하나 구입해 가지고 어.
거기서 집 하나 지어서 뭐 있는 집을 사도 좋고 그 집을 사와가지고 여성분하고 같이 그 옆에 조그마한 땅에다 텃밭도 가꾸면서 아 텃밭도 가꾸고 예. 그 텃밭 가꾸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서로 또 내가 여자분께 내 최선을 다해가면서 도와줄 것이고 또 여행도 다니고 예. 그래 여가 생활 그렇게 하면서 사무 여성분한테 절대 후회할 일 없게 만듭니다. 아 그래 사나이네 진짜 원래 저기 그 태어난 고향은 어디세요? 순천입니다. 전남. 전남 순천. 네. 아 근데 저기 경상도만 사나이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저기 순천 사 전라도 사람들 이게 사나이네 사나이. 아 그래요. 좀 근데 저기 부끄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내성적이라 되나? 좀 성격이 약간 내성적인 면도 있죠. 예, 여자분하고 대화할 때 참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일단은 여자분 만나기 전에 막걸리를 한 사발 마시. 술을 끊었는데요? 아, 끊었어. 네. 아니, 그 한 잔을 마셔도 된다. 아, 그래. 좀 수줍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좋은 여성분 한번 만나서 정말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